맑은 하늘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낮 동안 크게 덥지도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나가시고요. 또 바깥 공기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체로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구름량만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대체로 무난한 하늘빛이 예상됩니다. 되고요. 낮 동안 기온만 살짝씩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 호남과 경남 지역은 새벽에,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전북 또 경북 일부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안개는 낮이 되면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만 간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지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2도, 대전이 15.3도, 광주가 15.5도, 대구가 15.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조금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